통발꽃을 아십니까? 통발꽃은 이렇게 아담한 꽃 봉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속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식충 식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재미있는 통발꽃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할까 합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4명의 5학년과 9명의 6학년, 그리고 자칭 큰 머슴 황건수 선생님으로 구성된 우리 동아리의 이름에는 거제 작은 내의 물을 아끼고 사랑하여 우리가 먹을 물과 생활에 필요한 물은 없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자는 뜻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탐구 과제와 탐구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 과제는 화면과 같으며 탐구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한 탐구 활동에는 아조천 생태 모니터링, 물과 함께하는 생물 탐구, 물자란 체험 활동, 물자란 이해 활동, 물자란 홍보 활동, 그 밖에 대체어지 탐구 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생태 모니터링은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0표 생물들을 채집하여 물의 급수를 예상하였고 아수천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물의 급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생식물 탐구 활동으로 수생식물이 물의 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 블로그에 수생생물 코너를 마련 학습하였고 잘 조성된 학교 웅덩을 활동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물사랑 체험 활동으로는 창포를 채취하여 창포물의 머리를 감았고 간이 정수기를 만들어 기름물과 흙탕물의 거름 상태를 비교하여 보았으며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활동도 하였을 뿐 아니라 모루를 이용하여 부들습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사랑 이해 활동으로 지표생물과 물의 급수와의 관계, 습지 종류와 기능, 수생식물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물사랑 홍보 활동으로는 포스트 만들기, 물사랑 표어 짓기, 소식지 만들기, 물사랑 공익 광고 팸플릿 만들기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대체에너지 탐구 활동 등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탐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동아리를 조직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여러 가지 체험 활동과 탐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 활동을 정리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활동을 보충할까 합니다. 다음은 탐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9일 아수천 생태 탐사를 다녀왔는데 소금쟁이와 다슬기를 잡아서 이것으로 아수천은 이상구습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6월 5일 탐사에서는 미꾸리, 남방종사리, 수채 등을 채집하여 아수천이 2급수쯤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8월 3일 떠난 3차 모니터링에서는 갈견이, 다슬기, 기아제비, 돌고기를 채집하여 아수천이 2급수임을 알았으나 개체수가 적어 하천의 기능이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월 23일과 24일에는 용존산소량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아수천 중상류와 중하류의 용존산소량을 측정해 보았는데 아수천 중상류는 8.1, 중하류는 7.8ppm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생식물이 물의 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한쪽 수조에는 미나리를 심고 다른 수조에는 수돗물을 떠서 변화를 관찰한 결과 미나리를 심은 수조의 물은 점점 더 깨끗해졌고 그냥 수돗물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물사랑 체험 활동으로는 6월 19일 창포물에 머리 감기를 하면서 수생식물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고 7월 27일에는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기름물과 흙탕물의 거름 상태를 비교하여 기름이 더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10월 30일에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면서 만드는 즐거움과 환경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7월 20일에는 모루로 부들습지를 만들면서 부들습지에 대해 이해하고 만드는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험 전후 실시한 물사랑 이해 활동으로 체험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익혀 탐구 활동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물사랑 홍보 활동으로 8월 8일 물사랑 포스트 제작,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체험 소식지 만들기, 11월 6일 물사랑 공익 광고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0월 1일에서 11월 3일까지 대체에너지 탐구, 에코하우스 설계 제작, 태양광 에너지 분석을 통하여 대체에너지에 대하여 인식하고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를 기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탐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생물로 알아본 아주천의 물의 청정도는 채집한 남방동사리, 갈견이, 개아제비 등을 통하여 2급수임을 알았고 용존산소량으로 알아본 청정도는
1급수 기준인 9ppm보다 낮은 7.8ppm과 8.1ppm으로 각각 나타나 용존산소량으로 알아본 청정도 모두 2급수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아주천의 물의 정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생식물이 물의 정화에 미치는 영향 탐구 결과 3일째에는 수돗물이 훨씬 맑았고 7일째에는 거의 비슷하였으며 9일째부터는 대조군의 수돗물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미나리를 심은 물은 더 깨끗해졌으며 10일째에는 완전히 역전되어 수돗물이 훨씬 더러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수생식물이 있는 곳의 물이 더 맑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흙탕물과 기름물의 간이 정수기를 이용한 걸음 정도 비교의 탐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르기 전 기름물에서는 기름이 엉겨 둥둥 떠다녔고 흙탕물에서는 먼지, 부식물 등이 섞여 불투명했으며 걸은 후 기름물에서는 떠다니는 기름은 없었으나 색깔이 맑지 못했고 흙탕물의 경우에는 걸러진 물이 매우 깨끗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름은 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물산화 탐구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물산화 탐구 활동을 통해 환경 탐구 방법을 익혔고 물산화 실천 의지를 길렸으며 이론과 실기, 체험과 지식을 병행한 체험으로 학습 방법의 체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과 저희들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금씩 적응해가고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뻤다고 전하셨고 우리들은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하게 되어 즐거웠으며 물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실천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화면의 향후 운영 방향에 따라 지금까지의 탐구 결과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아주천을 아끼고 사랑해달라는 홍보 활동을 계속해 갈 것이며 내년에는 인근 바다의 오염 실태와 물의 청정도를 분석하여 거제 바다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 아주천 생태를 탐사하자 채집한 생물로 분류하자 갈견이 동사리 개아제비 미꾸리 2급수 생물이 살고 있네 아주천은 우리가 지킨다 거들 지킨 사람 파이팅!